일단은 순정 아크라 서브 캔슬러 작업하면서 배기 소리가 많이 달라지나요? 서브 모터 캔슬러. 서브 모터 캔슬러가 서브 모터를 제거를 하거나 아니면 서브 모터 플랩이 열린 상태로 고정이 되고 그거를 커넥터를 뽑았을 때 경고등 뜨는 거를 없애주는 게 캔슬러 작업이거든요. 순정 가변 배기에 적을 하면은 소리가 달라집니다. 근데 이게 도시락 딸려있는 타입은 소리가 크게 달라질지는 모르겠어요. 옛날 오토바이들은 그 도시락이 없는 도시락하고 촉매가 원래 없었던 시절이 있습니다. 순정이 티타늄으로 나옵니다. 알천 순정이. 여기 이게 순정인데 요 끝에 요 끝부분에 한요 정도 되는 그 커넥트 파이프가 있는데 그 파이프에 배기가 가변 배기가 달려 있었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이렇게 도시락통 없이 그냥 이렇게 바로 직관 형태로 나오는 거는 가변 배기가 열리고 닫히고에 따라서 배기음 차이가 굉장히 크게 많이 나는데 도시락통이 있으면 저도 모르겠습니다. 참고로 그러니까 비워야 되는 말통 신형에서 천알이 이게 가변 배기 캔슬러를 넣는 이유는 풀 시스템 버플러로 바꿨을 때 가변 플랩을 빼거든요. 풀 시스템 아니면은 가변 배기를 없앨 이유가 없습니다. 사실 저라면은 안 건들 것 같아요. 그렇죠? 여기 지금 이게 도시락통인데 요 앞에 게 순정 도시락통일 거잖아요, 그죠? 순정 도시락통이면은 가변 플랩을 통해서 나오는 배기 군형이 하나가 있을 거고 없을 거란 말이야. 위에 게 밑에 거는 다이렉트로 빠지는가? 위에 건 가변 배기가 있고 풀백이 아니고서는 이거 캔슬러 달아본들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도시락이 레조레이터하고 그 배기 챔버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촉매하고 다 이제 복합적으로 다지 혼자 다 캐리하고 있는 녀석이라서 옛날하고 지금하고 배기 시스템 자체가 생겨먹은 게 다르잖아요. 옛날 오토바이는 풀 시스템의 의미가 사실은 없었어요. 배기 플랩 중간에 연결되는 그 파이프만 제거하면은 순정 자체가 지금 도시락 없이 제작돼서 나오기 때문에 순정 파이프 자체만 그냥 해서 그냥 풀 시스템이 원래 풀 시스템이었었어. 원래 옛날 오토바이들은 자 이게 순정 파이프란 말이죠. 여기 이게 순정 배기 플랩이에요. 근데 이제 배기 모터가 여기에 장착된 게 아니고 자전거 여기 이제 우리 자전거나 이제 오토바이의 스로틀 케이블처럼 케이블이 연결돼 있어요. 여기 버터플라이 밸브가 있고 케이블이 있고 그 따로 서브 모터 모듈 자체가 그 오토바이 시트 D시트 뒤쪽까지 그 와이어를 끌어올려 거기까지 연결돼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배기를 열었다 닫았다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죠. 예, 지금 08 아니네 17, 18년식 알천인데 근데 얘는 중간에 뭐가 있기는 있어요. 요거 요래 생긴 거. 요 아마 촉매가 들어있는 것 같은데 얘도 근데 배기가 보면은 시원시원하게 돼 있네. 순정 자체가 순정 배기 자체가 잘 나와 있습니다. 잘 나와 있다 이 정도만. 이거는 따로 레조레이터 역할을 하는 건 없고 촉매만 있는 것 같네요. 딱히 이거는 풀 시스템 의미가 없어요. 이 자체가 배기 효율이 굉장히 좋은 배기입니다. 대신에 시끄럽긴 좀 시끄럽겠지. 아, 그래서 다른 브랜드에 비해서 스즈키가 마우라가 순정 마우라가 대포알처럼 됐나 컸구나. 아이고 잘한다 스즈키. 그렇다 역시 스즈키. 역시 스즈키 역시 스즈키. 그러니까 역시 오토바이는 역시 스즈키입니까? 스즈키. 스즈키 스즈키. 어?